안녕하십니까. 영혼편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혼의 편린, 이것은 대우주의 거대한 그 하나로 존재하는 우주 영혼, 거기로부터 조각지가 다 분해되어서 편린이죠, 조각지로 우리 지상에 내려와서 각 사람의 몸에 하나씩 그 편린의 영혼이 거하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 사건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복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우주의 하나로 존재했던 거대한 영혼, 그것이 수많은 편린 조각으로 다 분해되어서 우리 지상의 인간의 몸의 인카네이션, 화육이 돼서 이 짧은 그 인생에 있어서, 즉 80년 내지 100년의 우리 인간의 수명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아주 매우 우주를 위해서는 중차대한 과학을 우리는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영혼 편린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편린으로 들어온 영혼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취사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좋은 조각을, 좀더큰 영혼의 그 편린을 내가 선택해서 내몸 안에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 몸에 우주 영혼의 편린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영혼 편린의 과제, 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지만은 우주의 거대한 영혼이 그것이 그대로 영혼 그 하나로 있지 아니하고 많은 조각으로 편린으로 분해되어서 그 중에 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제가 있다. 이 과제에 성실함으로써 우리가 타락되고 악한 영혼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 칼로스, 카가토스의 영혼 편린이 되어서 나중에 우주로 되돌아가서 그 원래 그 하나인 그 거대한 우주 영혼과 영혼과 합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제1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그 시편 제1편의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제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이 있는 사람은, 즉 우주의 거대한 영혼의 편린을 우리 몸하게 받아들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영혼의 조각이 내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주의 그 하나인 존재, 다스 아이네, 또는 그리스 말로 토헨, 하나입니다. 거기서부터 분해되어서 많은 우리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면 70억 개의 조각입니다. 편린으로서 그 중에 하나가 내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편린을 받을 수 없는 한 마리의 짐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주의 영혼 편린을 몸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 우리가 창조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왜? 우주의 영혼의 편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는 생각하는 우주고 분별할 줄 아는 우주입니다. 즉 신플라톤 철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코스모스 노에토스입니다. 인식하고 식별하고 분별하는 존재인 우주의 영혼, 그것의 한 조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영혼 편린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의 꾀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가는 길에 함께하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위에는 존경하는 존재가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다 내 밑에다. 이러한 오만한 자의 높은 의자에 앉은 자리, 그런 자리에 높다고 해서 우리가 앉으려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주에 대한 질서와 우주에 대한 하모니와 그래서 음악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음악 정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과 정의와 아름다움과 이런 것의 총체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어디다가 비교가 되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우주로부터 하나인 다스 아이네, 하나인 존재인 거대한 영혼, 그 영혼의 조각질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편린을 마음속에 몸속에 지닌 존재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성서에 있는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곧 화음입니다. 음악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음악입니다. 음악에 법이 있습니다. 음악에 화음이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갈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 서로 대적하는 것 이러한 것은 음악적인 속성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음악의 속성은 화음입니다. 화음. 화목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러한 음악적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계절이 지나감에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우리 이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진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진리의 샘터에서 진리의 물을 항상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먼저 에녹서에 보여졌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8대손이고 그 노아에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에녹이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글로서는 상당히 오래된 글입니다. 약 2만 년 전에 쓰여졌다고 추산합니다. 그것의 원본은 없어졌고 에티오피아 말로 번역된 그런 문헌이 완벽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에녹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에티오피아어로 번역된 그 텍스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녹서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의인들의 회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의인들의 회중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영혼의 편리, 이 지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영혼의 편린,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러한 편린들이 모이는 회중이 있습니다. 그 회중이 의인의 회중, 이것은 아름다운 우주 영혼의 편린들이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름다운 영혼의 편린, 의로운 영혼의 편린,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혼 편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한다. 오직 악하고 더럽고 그러한 영혼 편린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시편 제1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영혼 편린의 과제가 무엇인가? 첫째로 악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의 계획, 의인들의 회중에 의논하는 그 의논을 따르고 그 의논을 쫓으면서 동시에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로 영혼 그 편린의 과제는 우리가 복이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이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길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고 오만불손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 율법은 음악적인 법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양자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 영혼은 무수한 그 입자, 악시온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케스트레이션의 음악과 같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아주 화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자 영혼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혼 편린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혼의 조각을 우리는 함부로 취급하고 우리는 명상 좋은 뜻을 위해서 명상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과 결탁하고 여호와의 음악적인 법, 음악적인 질서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영혼의 편리는 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아주 더럽혀지는 그러한 영혼 편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아주 아름다운 영혼 편리는 무엇과 같으냐? 마치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항상 물을 공급받아서 계절을 따라서 과일을 맺으며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혼 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가볍기가 아주 경솔하고 가볍기가 그지없는 그러한 영혼 편린 무게를 갖지 아니하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마치 홀씨들과 같은 그러한 영혼의 편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나중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결코 들지 못할 것이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영혼 편린의 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시편 제1편에 보여진 영혼 편린, 우주의 거대한 아름다운 그 다스 아이네, 토힌, 하나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우주의 영혼, 거기로부터 분에 대해서 조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영혼 편린,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악인들의 손에 쓰여지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죄인들의 길과 함께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것이 이 아름다운 영혼 편린이 올라가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율법 즉 화목하고 화합하고 하는 아름다운 음악적인 율법, 음악의 질서, 음악의 화음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영혼 편린이 되어야만 우리는 깨끗한 빛나는 크리스탈의 그런 반짝이는 그런 빛나는 영혼 편린으로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마지막이 깨끗한 영혼 편린, 아름다운 영혼 편린, 이것이 다시 거대한 우주의 영혼과 합일되는 이러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요리들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혼 편린의 과제 첫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